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 남짓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반면에 뛰어난 협상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100일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자, 먼저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미 실행을 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0일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한 것입니다. 먼저 법인세 인하 실행을 했습니다. 소득세 구간 단순화도 실행을 했고요. TPP 철회도 행정부 출범한 지 얼마 만에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투자도 재추진을 1월 24일에 했습니다. 에너지 산업 규제 철폐 역시 3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들도 꽤 있습니다. 자, 먼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결국 자진 철회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었고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미지정했습니다. 국경세 도입도 원래 법인세 인상과 함께 같이 나올 뻔했지만 국경세 도입도 이번에 빠졌고요. 이민 제한 법안 추진도 역시 하려고 했지만 사법부의 중단, 중지 명령에 의해서 결국은 시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던 정책들과 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비교해봤을 때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특징이 있을까요? 한국은행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와는 다르게 너무나도 다른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못한 상태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을 했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에 동력이 떨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시행이 중단되는 정책들이 잇따라 발생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의 확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자신이 원래 원했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딜레마를 해결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는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미국은 이 미국 기업을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보호무역주의는 무역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무역 분쟁은 결국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이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 분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면 미국에게 입힐 손실이 GDP 대비 2.2%가 된다고 합니다. OECD의 분석인데 중국에게는 1.7%의 손실, 유럽에게는 1.8%의 손실. 자, 유럽과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입게 되는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결국 보호무역주의로 자신들의 경제를 이끌고 싶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자신들의 GDP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로 트럼프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미국에 투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죠. 중산층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달러가 미국으로 유입되고요. 미국으로 달러 유입되는 것은 달러 강세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달러 강세는 무역 적자의 확대를 유발시키게 되고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역 흑자인데 혹은 무역 적자의 완화이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에 투자를 했다가는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되는 이런 딜레마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정치적 딜레마도 남아있는데요. 트럼프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이 미국 상원 60명의 동의가 필요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들 그리고 그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법안 발의 자체가 불가능해지고요. 만약에 동의를 얻게 된다면 지지 세력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 세력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정치 질서에 회의감을 느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법안 발의를 위해서 기존의 정치 질서와 손잡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지 세력들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종합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100일 동안 주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주장,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원론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규정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이런 것들
결국은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그냥 재협상하겠다 이런 것들은 거의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에게 닥칠 위험성은 그렇게 크게 닥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